안녕하세요. 한번 체크타임 팀인데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집 온 거야? 네네. 어. 아, 저기가 오, 집에. 되게 너무 이쁘다. 어머나 세상에. 자, 또 여기서 또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아직 짖으면 안 되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. 자,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들어가자. 들어오세요. 저희 이렇게 살아요. 저희 집은 와. 와. 어유. 저택이시네, 저택. 어유. 거실만 넓어요, 저희 집. 아, 카메라 한 번만 쑥 돌렸을 뿐인데, 그죠? 막힌 줄 알았는데. 와. 그리고 선생님, 가구들이 엄청 비싸 보여요.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은 제가 돈 주고 산 건 거의 없는데요. 다 골동품이죠. 얘도 중국 골동품이에요, 얘는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제 아들 출생 기념으로 이거를 샀으니까 그 아들이 지금 41살이에요. 근데 그게 90년대 된 걸 샀다고 하니까 지금 130년은 좋게 된 거죠, 이게. 저희는 다 고가구들이에요. 너무 거잖아요. 예뻐요. 얼마 전에 저기 중고 매장, 단골 중고집에서 안 팔려가지고 누가 가져갔으면 하는 거 그냥 저기 화물 트럭에만 주고 가져온 애들인데 여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. 네. 그리고 얘도 제주 함지 골동품인데 우리 집에 온 게 벌써 이제 50년 돼가요. 그리고 아,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하나씩 뭐 처음에 스푼 하나로 시작한 게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가장 간직하기 좋은 게 스푼이더라고요. 스푼을 또 뭐 옛날에 저 스푼 수집 많이 했잖아요, 옛날에. 아, 요즘도 뭐 금수저 뭐 이런 거 많거든요. 여기 좀 잠깐 봐. 드디어 설명하는 거야? 아이고. 실물, 야. 안녕하세요. 우리 남편이에요. 이름은 신동자 일자. 작가랍니다. 어서 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파 파 심으려고 딴 거. 좀 구덩이 좀 파나. 예. 그리고 이거 보시, 여보, 이거 꽃 핀다. 예, 꽃이 너무 이쁘게 피기 시작한다. 많이 폈지? 예술이죠. 저 꽃 내가 제일 좋아하는. 뭐예요, 선생님? 개복숭아 종류인데요, 복숭아. 예쁘다. 그러지 마. 땅은 없는데 저희 또 이제 얘네들 조금 있으면 백합 군락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뭐 아사이베리, 블루베리 별거 다 있어요 저희 집. 아이 떠들었더니 배고프다. 여보 밥 먹으러 갑시다. 나도 배가 꺼졌어. 완전 등에 달라붙었어. 여보 당신은 더 꺼져야 되거든. 여보 그래도 지금 옛날 이랬던 게 보면은 아주 예 하나 났어. 낳고 섹시해졌어. 남자는 역시 배가 없어야 돼. 아유. 갑시다. 자 들어갑시다. 아 팔짱 끼고 걸으세요.